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벤츠 C클래스 2015년식 W205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안드로이드 올인원 같이 생겼잖아요. 고객님께서 카플레이 JW 컴퓨터 컴퍼니에서 구매하신 제품 카플레이고, 그리고 성풍구 앰비언트 앞에 뒤에 요거는 그냥 스티커, 그리고 도메스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구매를 해서 오셨습니다. 광명에서 오신 손님이고요. 뒤에 성풍구는 순정 상태에 도메스터 자리, 그냥 요거는 스티커만 붙일 거고, 성풍구 다섯 개, 뒤에 두 개, 그리고 모니터 교체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에서 오신 고객님, 지금 카플레이 이 모니터 바꾸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앰비언트, 그리고 부메스터 뒤에도 선풍기 앰비언트 이렇게 가져오신 거 다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부메스터 한번 볼까요? 꺼지나? 잘 꺼지고 있나? 자, 쓱 돌아가면서 이게 핵심이죠? 그죠? 안드로이드 이제 카플레이 순정 화면이 여기 들어가시면 순정 화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카플레이 소리를 들으시려면은 요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디오나 이런 거 들을 때는 카플레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거. 화면 터치하면은 카플레이 화면 메인으로 돌아오고, 사진 넣으면 도망 카메라 나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니까 카플레이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소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색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이렇게 제품도 삼색으로 구매해 오셔서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자, 장착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AMG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